5대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2021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매달 증가폭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총생산 수준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니 금융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3.7%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LG유플러스가 호반건설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올 초 전기차 충전 서비스 볼트업을 선보이며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연장 결정이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월가의 분석을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GM은 자사의 헥터 비자레알 신임 사장이 지난 4일 GM 창원 공장을 방문해 트렉스 크로스오버의 성공적인 출시를 축하하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AI가 전해드리는 EBC 뉴스였습니다. 더 많은 뉴스는 E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